제가 오랜만에 주사를 맞는데요. 떨리네요. 주사는 역시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바노박이 웰니스 클리닉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우리 비타민C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박사님이죠. 이황재 박사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피곤하고 그런 게 있어서요. 한번 상담도 받고 또 비타민C 주사도 한번 맞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과정으로 맞게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어이구. 네. 반갑습니다. 이쪽에 앉아서 네. 상담합시다. 네네. 제가 이제 사실은 비타민C 주사를 좀 경험하는 거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먹는 비타민C를 많이 드시잖아요. 먹는 비타민C를 먹으면서도 또 주사를 맞아도 되는 건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먹는 거와 비타민C 주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 그동안 또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네, 간단하게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적극적인 치료는 주사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네. 가장 아주 펀더멘탈한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첫 번째 오도가 비타민C를 식사 때마다 최소한도 2g씩 3번 드십시오가 첫 번째 오더예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사 맞는 거하고 관계없이 비타민C 계속 드셔야 된다는 게 기본 철칙입니다. 그러면 네. 왜 주사를 맞는데 왜 먹어야 되느냐. 네. 우선 주사는 매일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주사는 제일 많이 맞는 분이 일주일에 3번입니다. 3번? 일주일에 네. 3번. 네. 그런데 그리고 그게 고용량을 맞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혈중에 올라가서 주로 이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암세포를 짧은 시간에 죽이고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사가 돼요. 벌써 3-4시간만 지나면 완전히 바닥을 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네. 그렇기 때문에 드시는 비타민C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암세포 죽이는 겁니다. 네. 주사로 들어간 비타민C는 고용량의 비타민C가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암세포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게 목적이고요. 네. 드시는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주무시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 동안에 이분하게 먹는 거거든요. 네. 아침, 점심, 저녁. 제일 좋은 거는 주무시기 전까지든 드시는 거거든요. 네. 4번. 4번. 그러면 그거는 아주 6시간 간격으로 계속 비타민 혈중 레벨을 유지시켜주는 건데 그때는 농도가 그렇게 높질 않아요. 그쵸. 그건 뭐 거의 주사의 때, 뭐 용량, 주사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0분의 1, 뭐 100분의 1 되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타민C 암 환자들이 사실은 암 치료에는 드시는 비타민C가 전혀 기여를 못하지만 암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주는 뭐 굳이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라면 암 예방. 예방. 암 예방에는 드시는 비타민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일 드셔야 되는 거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걸 네. 새삼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아. 근데 주사는요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또 제한된 기간 동안에 합니다. 네. 뭐 길면 한 6개월 대개 한 2-3개월 중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네. 암이 그 암세포가 없어질 때까지 하는데 대개 한 2-3개월 정도면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아. 근데 그 양이 아시는 것처럼 네. 우리 시청자들 들으시면 깜짝 놀랄 양이에요. 사람마다 용량이 좀 다르죠? 사람마다 같죠. 다 비슷해요. 네. 암 환자들은?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네. 표준화된 용량이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다만 용량을 올린다는 거죠. 저는 저의 경우는 네. 30g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네. 30g이면 사실 지금 제가 6g 먹으라고 5배를 주사로 찌르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용량이죠. 그거를 네. 일주일 동안 한 3번 정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50g으로 올리고 50으로. 그 다음에 70으로 올리고 그때부터는 조금 속도를 늦춰서 80, 90, 100 이런 식으로 해서 100g까지 한 두 달에 걸쳐서 이제 올리고 나중에는 이제 100g으로 유지를 계속합니다. 아직 죽이지 못한 때에 따라서는 암이 아주 심한 분은 120g까지 올립니다. 저는 네. 뭐 사람에 따라 이게 다른데 저의 경우는 120g까지 올리는데 이제 말은 120g 막 놀래지만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비타민C가 사실 안전하다는 거예요. 네.
박사님 그럼 이제 저는 오늘 사실 좀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왔잖아요. 네. 박사님 저 아까 또 자세히 제가 설명드렸는데 저 오늘 그러면 몇 그램 정도 맞으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동환 원장님 같은 경우는 뭐 맨 처음에 10g 정도만 사실 네. 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네. 10g 가지고는 그 아주 큰 효과를 못 봐요. 그래서 저는 피곤한 게 너무 심하거나 또는 대상포진 같은 게 심하게 오신 분은 바로 그냥 건강한 분에게도 30g 처방을 합니다. 네, 네. 30g으로 쫙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네. 조금 지나서 이제 40g, 50g까지 올리면은 네. 뭐 대상포진 같은 거는 뭐 되게 대상포진이 심한 경우는 내가 그냥 에브리데이 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30g으로 쭉 하면 되게 일주일쯤 지나면은 그 물집이 싹 마르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예. 그럼 저는 오늘 그냥 10g만 맞을까요? 메이어스 포뮬러니까 거기 이제 비타민 B 컴플렉스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아마 소변 보시면 오줌 노랗게 나올 거예요. 네. 들어갔어요. 네. 비타민 B 컴플렉스도. 아, 네, 네. 예, 비타민 B 컴플렉스는 비타민 C 똑같이 이제 수용성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아시는지 모르지만 많은 그 건강 식품 회사에서 힘을 내게 하는 그 제품으로 네. 대부분 회사마다 다 있어요. 네. 그게 보면 다 비타민 B 컴플렉스 N유치 강하게 한 거예요. 네네. 그거 하면 그냥 정신이 바짝 납니다. 하루가 아주 피곤이 확 풀리는 것 같아. 피곤이 풀리는 건 아닌데 네네. 몸이 살아나는 거지. 느낌이. 예. 네. 그래가지고 그 많이들 주사 맞아요. 또는 먹거나. 예.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박사님 말씀대로 오늘 비타민 C하고 네. 비타민 B 종류들을 좀 섞어서 네. 오늘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옛날에 많이 맞았었는데 오랜만에 맞으니까 예, 긴장이 좀 됩니다. 안 아프게 잘 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비타민C 주사를 놓을 때 저렇게 그 천으로 덮어놓은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덮은 이유는 이제 비타민C 자체가 빛을 보면 파괴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덮어놓은 거고요. 오늘 비타민 10g에 이제 비타민B 좀 네, 여러 가지 종류를 섞어서 믹스해서 맞으시는 건데 10g이라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맞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이항재 박사님을 만나 뵙고 비타민 주사를 맞아봤습니다. 비타민 C 맞는 주사 맞는 과정들을 좀 잘 보여드려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도 또 중요한 궁금증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